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ould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계속 하셨었어요? 아니요, 이게 100분지는 얼마 안 됐고 원래는 디지털 펌. 네. 그러다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네. 이 C컬로 바꾼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C컬로 하니까 좀 차분해 보이고 화면상에서 봤을 때 부시시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펌은 마지막으로 하신 게 언제 하신 거예요? 올 초에 했던 것 같아요. 올 초에 하실 때가 되시긴 하신 거예요? 네네. 길이는 어느 정도라고 싶으세요? 길이는 너무 짧지 않게? 너무 짧지 않게. 그래서 그냥 저는 자주 자르는 편이에요, 그냥. 이제 저기 스타일링북이에요. 네, 이제 뭐. 예전에 이런 스타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네, 맞아요. 좀 컬 많은데, 이런 스타일. 했었거든요. 오늘은 좀 이렇게 좀 깨끗하게 네. 또 곱슬이 있으신 편이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좀 지저분한 게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펌을 했을 때 네. 늘상 똑같지 않더라고요, 스타일링이랑. 아, 그쵸, 맞아요. 네, 말릴 때 어떻게 네, 어떻게 말리는지 네, 그날그날 좀 컬이 다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약간 동근 편이어가지고 네. 약간 여기를 좀 무게감 있게 주거든요. 네네네. 하면서 너무 이제 C컬만 넣으면 거의 붕고 이쪽만 붕고 네, 맞아요. 그래서 볼륨 뿌리 펌도 같이 하면서 예쁘게 해드릴게요. 잘 어울리게 해주세요. 네. 예쁘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선 샴푸 먼저 함께 해드릴게요. 촬영하는 사진은 처음이어가지고. 아니, 저도 헤어 촬영 처음이어가지고. 아, 진짜. 네. 곱슬을 잡아주는 지금 이 동그란 아이론으로 뿌리를 살리고 한 번 더 저 매직기 볼륨 매직기로 한 번 더 얼굴을 잡아요. 네. 그러면서 볼륨을 살리면서 이 곱슬을 같이 잡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저랑 텐션이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차분하시죠? 어, 맞아요. 약간 목소리 톤이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친구가 네. 제가 촬영하러 간다고 하니까 너 텐션 낮아가지고 거기 가서 혼자서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못해서 비슷한 것 같아요 저랑 약간 결이 네. 기분 탓인지 몰라서 얼굴이 되게 작아진 것 같아 그런 거 너무 좋은데 그래서 뿌리를 살리는 거 너무 좋다 Every time, every night, you and I count a roll. Switch it up, switch it up, switch it up where I'm going. Stay on the fly, just in time. 두상은 동근 편이에요? 여기가 좀 나왔죠? 네 근데 전체적인 얼굴형을 봤을 때 이 윗부분이 사셔야 돼요 맞아요 윗부분이랑 이쪽도 조금 사셔야 돼요 맞아요 제가 맨날 거기를 힘을 주는데 맨날 주저앉아요 저는 약간 얼굴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이 비율이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여기가 튀어나와서 그런지 약간 뭔가 여기가 이렇게 납작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쪽이 네, 여기가 낮기 때문에 맞아 여기가 낮아 네. 어떤 분들은 또 여기가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쪽을 살리기에는 이 옆을 살려야 돼요 꿀팁이네 아 여기가 내가 낮아서 그렇구나 네. 근데 여기가 되게 뭔가 아쉬웠어 찍은 거예요 우리. 저희 머리를 예쁘게 해주신 하린 선생님. 네, 하린 디자이너님. 감사해요. 볼륨을 완전 다 살려주셔가지고. 머리하러 오세요. 완전 볼륨이 빵빵하게 살았어요. 오늘이야. 오늘 이렇게. 박준 뷰티랩에 와가지고 촬영을 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시술도 해주셔서 감사하게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저의 단발머리에 이 볼륨이 다 살아난 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시술한 것에
할인 혜택을 주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왔다고 하시면은 할인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저에게 수술을 해주신 선생님이세요. 많이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 머리하고 왔어요. 어때요? 너무 좋은 시간 보내가지고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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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하루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